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제주은행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밸류업 관련된 뉴스는 뭔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는 합니다. 일단은 뭐 밸류업 프로그램이 통했는가, 바이코리아 이렇게 해서 뭐 외국인들 2조 6천억 정도 주식을 쇼핑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와주고 있는데, 뭐 일단은 좀 기다려 봐야 되겠죠. 아직까지 우리가 원하는 종목의 움직임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얘네들이 쇼핑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밸류업 관련해서도 이슈가 나왔는데 결국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였죠? 예, 당근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이 밸류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기업들이 이거를 따라 했을 때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 아무 이익이 없다라고 하면 굳이 할 필요 없겠죠. 지금처럼만 해도 되는가. 예, 그런 모습들이다. 일단은 외인들 올 20조 밀물이 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밸류업 놓쳐라 라면서 계속해서 밸류업 관련된 단어들이 조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포기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뭐 정부가 물론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겠지만은, 일단은 야당이든 여당이든 얘네들의 덩치가 어쨌든 간에 결국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나라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밸류업이라는 부분을 끌고 갈 거다 라고 해서 계속해서 좀 반복적으로 말을 하고, 시장에서 나름 안심시켜 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도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뭐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얘네들만 가지고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이렇게 올리는데,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부분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밸류업으로서 지주사라든지 저 PBR 관련되어 있는 대형주들이 이렇게 올라가 주는 모습들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 안에는 뭐 현대차, 기아차 이런 것들도 당연히 포함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주은행을 놓고 보고 있어요. 왜? 얘가 조금 가볍거든요.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을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얘가 조금 가볍게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쉽게 쉽게 뭐 수익이 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찌되었던 간에 얘는 뭡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매수했죠. 여기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지금 2분의 1 정도는 물량을 갖고 있어요. 왜? 최종적인 목표가가 여기였으니까. 근데 여기서 올라가는 척 하다가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고 밀려 내려갔는데, 막 이렇게 무너진 게 아니에요. 여기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머지 2분의 1 물량을 갖고 있고, 정리했던 물량은 요 노란색 선에서 또다시 이렇게 분할로다가 매수를 해보자 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외인이 매도 물량이 조금 나왔는데, 최근에 들어오는 물량들보다는 뭐예요? 매도하는 물량들이 조금 더 많아지는 것 같죠? 예, 그거를 조금 더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일단 얘네들 연기금과 투신 보험 이쪽 기관에서 물량이 들어오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우리는 아래 구간에 이 12,000원 라인까지는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다시 비중을 막 늘리는 게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시면 된다.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예요? 평단이 대충 이 정도 라인이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매수해도 평단이 요 언저리 라인이 될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기를 이탈을 한다고 해서 손절이 나오더라도 이미 우리가 두번 정도 크게 먹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될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저 허브경제TV와 매주 뭐 하고 있습니까? 25% 목표로 매매를 하고 있고요.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다다다음 주 5월달 내내 여러분 매주 다섯 종목씩 여러분이랑 같이 매매를 하게 될 거예요. 2%, 3% 수익도 훌륭하죠. 좋죠. 근데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조금만 더 욕심을 내갖고 종목마다 5% 이상의 수익을 목표로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댓글에 링크 달아놨으니까 클릭하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고요. 우리 약속대로 화요일 날 아침 9시에 종목 매수 들어갔고, 오늘 수익 실현을 했고 새로운 종목 들어갔는데 오후장에 장 마감하기 전에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익 실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새로운 종목 또 들어갔어요. 얘는 당연히 내일 정도 수익이 나겠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매일같이 매매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따라오시면은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